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산화다육입니다.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써니다육이 왔습니다. 개수동에 있죠.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뵙는 써니다육에서의 다육들.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만들어져 있을까? 여러분, 함께 보시고요. 오늘도요,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볼게요. 첫 번째는 홀리데이가 있습니다. 홀리데이 여기 지난주에도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있는 거는 빠지고요. 새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홀리데이 10cm 정도 되는 아이 들어가고요. 딥블랙이 있습니다. 딥블랙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고요. 딥블랙 아주 까맣게 라인을 그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신라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피멍이 들어주더라고요. 입장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 입장들이 있는 게 정말 수영이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10cm 넘고요. 그 다음에 바손아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핑크빛으로 해서 이런 물듬으로 올라와요. 이쁘죠.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마음에 드시면 20% 할인해서 8,000원에 구매하시고요. 택배비는 50,000원 이하는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단품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토피아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한 9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물듬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입장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은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아이고요. 이것도 한 10cm 조금 안 됐지 싶어요. 요런 입장이고요. 얼굴 수영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호주 원종 바손? 원종 호주 바손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손끝에가 점을 딱 찍어줬네요. 빨간 점을 딱 찍어줬어요. 매력 있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또 이렇게 생겼어요. 틀리죠? 옆에서 보는 것과 여기 정면에서 보는 것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에어핑크가 있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이거는 중품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요거 10몇 cm지? 한 2, 3cm 정도 돼 보입니다. 요런 얼굴이고요. 이렇게 에어핑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라가모가, 고급 창인 베라가모가 들어갑니다. 쌍두예요.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있죠. 등 대고 있는 베라가모입니다.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요거 들어갔고요. 빛감이 진하게 정말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철학 하나 들어갑니다. 루비 하이어인데요. 수영은 요런 지퍼 형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있고요. 코끝으로 빨갛게 점을 찍어줬고요. 이거는 노랗게 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거 루비 하이어 한 10cm 정도 됩니다. 3번 보여드릴게요. 맥라이징이 들어갑니다. 3번입니다. 맥라이징 사이즈 한 10cm 조금 안 될지 싶어요.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졌네요. 맥라이징 가격 있는 거죠. 타미리스 들어갑니다. 타미리스는 이렇게 진한 녹색을 띄고 있고요. 손톱끝은 빨갛고요. 뒤에도 밑장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10cm가 넘는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단품가 2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 원하시면 단품가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서 20% 할인해 드려요. 그리고 샬롯입니다. 사이즈가 좋은 샬롯인데요. 요거는 한 12, 3cm 돼 보입니다. 얼굴은 요런 얼굴이에요. 손톱 끝에 물듬 있고요. 뒤에 입장 물 들어오고요. 3패에는 약간 각진 모양의 그런 가운데 힘줄 같은 게 있는 게 특징인데요. 요렇게 샴페인이 아니라 샬롯이죠. 샬롯입니다. 샴페인하고 샬롯하고 너무 닮아갖고 제가 어떨 때는 좀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샬롯이고 사이즈 중품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 와, 이 아이가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는 가운데가 그 물듬이 없어서 그런데요. 물듬이 올라오잖아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묵은둥이 독일 샴페인 보고.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 10cm 정도 되는 아이 조금 더 사이즈가 좀 클까요? 독삼 들어가고요. 독일 샴페인입니다. 딥블랙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9cm 정도 되고요. 사이즈 요 정도 9cm. 그리고 입라인 정말 입장 라인 진하게 올라왔네요.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색깔도 밑에 이렇게 붉은스름하게 입장에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종으로 해서 요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은 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몽블랑. 귀한 몽블랑. 고급이죠? 요거 사이즈 키워놓으면 정말 가격이 있는 아이. 몽블랑. 몽블랑이 이거는 한
몽블랑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돼 보입니다. 몽블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닝스타가 있습니다. 모닝스타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 이것도 한 10cm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보시고요. 모닝스타고요. 홍상생술입니다. 홍상생술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홍상생술 이것도 10cm 조금 넘을 것 같고요. 물듬이 정말 예쁘게 올라왔네요. 홍상생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멜즈라는 아이가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 아이는 물듬이요. 동은처럼 들어요. 살구색으로 들어오거든요. 손끝에 빨갛게 점 찍어주는데 정말 오래 키우니까 너무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물이 안 들어도 또 이렇게 맑게 물어들어주는 아이도 또 딱 포인트만 빨갛게 손톱을 그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데메테르 있습니다. 데메테르는 이런 얼굴이에요. 사이즈 이것도 한 10cm 정도 돼 보입니다. 이런 얼굴이고 데메테르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 아이는 분에 신겨져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네요. 사장님께서 키우시던 거 여기다 놓으신 것 같은데요. 사이즈도 좋고요. 물듬도 정말 잘 올라왔습니다. 수영 너무 이쁘죠? 이것도 10cm 좀 넘을지 싶어요. 크리스마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 딥블랙. 딥블랙은 앞에도 구성에 들어가 있었죠? 이런 아이입니다. 짙은 라인을 그려주는 딥블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이첼입니다. 레이첼이 사이즈가 10cm 안 돼 보여요. 한 7cm 정도 돼 보이고요. 요거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요런 레이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콜로세움 있습니다. 얘는 진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네요. 피멍 자국 보이시죠? 밑에 약간 얼룩덜룩한 거. 그걸 우리가 피멍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한 10cm 정도 안 될지 싶어요. 그리고 콜로라빈. 콜로라빈은 라탐이랑 조금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콜로라타 얼굴도 있어요. 요것도 백분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아이고요. 요것도 사이즈 한 10cm 정도 돼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둘레 여섯 여덟 열 개네요. 와 대박입니다. 10종 세트로 해서 4번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도 수량 많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센세션인데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요거는 목대가 잘 안 생기는 국민다육인데요. 입장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센세이션 요거 사이즈 10cm 넘어 보이고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슈퍼미니마인데 입장 보세요. 목대 묵은둥입니다. 슈퍼미니마 들어가고요. 야생콜로라타 야콜이 들어가네요. 야콜이 들어갑니다. 야콜 볼까요? 이것도 10cm 넘는 그런 아이 같고요. 야콜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벨벳. 오 가운데 진하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쌍두입니다. 레드벨벳은 입장 사이에 자고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도 사장님께서 오래 키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 다음에 아즈텍 그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빨갛게 물에 들어주면서 여기 끝에 보면 입장에 물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나우 꾸미니가 들어갔네요. 이것도 목대 보면 굉장히 굵을 것 같아요. 여기 예, 묵은둥입니다. 라나우 꾸미니. 요런 얼굴 핑크빛으로 물이 올라왔죠.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캐라리언이 이렇게 외두로 있는데 사이즈가 좋은 아이로 넣으셨네요.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캐라리언 들어갔고 와 화이트팜인데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탑처럼 이렇게 모아졌어요. 뭐 신기해라. 요게 들어가네요. 정말 입장이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화이트팜이라는 아이입니다. 요거 10cm 넘는 사이즈 같고요. 하트 초이스가 하트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어요. 요는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거든요. 하트 초이스도 여기 들어가고요. 원종 롱기시마인데요. 와, 환영 롱기시마 아니야, 이거? 입장이 굉장히 커요. 오. 원종 롱기시마입니다. 요것도 10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요거 들어가고 에게리아가 있습니다. 에게리아도 요런 아이. 입장 보세요. 끝에 물듬. 보세요. 요것도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5번 구성으로 해서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1개네요. 그 다음에 6번인데요. 6번부터 11번, 6번부터 12번까지인가요? 그거는 이제 10만원씩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되시는데요. 묵은둥이 중품 창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토리 앤이라는 아이가 들어갑니다. 이런 얼굴이에요. 화분에 신겨져 있는데요. 이건 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한 12, 3cm 정도 돼 보입니다. 큽니다. 중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클 거예요. 받아보시면. 그리고 이 아이는 레종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정말 크네요. 15cm 이상으로 돼 보이고 뒤에 여기 보시면 입장에 이렇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얇아요. 입장이 좀 얇고 부드러워요. 요 레종이라는 아이입니다. 립라인 빨갛게 진하게 그려주고 있죠. 진초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로키라는 아이예요. 창이고요.
보세요. 이런 얼굴입니다. 뾰족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날을 세우고 있고 요것도 한 2, 3cm 정도 돼 보입니다. 로키라는 아이 들어가고요. 블루 드래곤을 넣으셨습니다. 블루 드래곤 사이즈 10cm 넘는 아이 사이즈 그런 사이즈 같아요. 블루 드래곤 이쁘네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10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이 아이는 페르시아라는 아이예요. 얼굴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넓고요. 입장이 좀 넓은 편이에요. 넓은 편이고 앞에 봉우리처럼 이렇게 모아졌는데 봉황 같습니다. 봉황 같아요. 물듬 색깔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사이즈도 중품 창으로 해서 한 4cm 정도 돼 보입니다. 15, 14?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미리스라는 아이예요. 타미리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얼굴이고요. 진한 초록입니다. 이것도 라인 그려주고요. 손톱 끝에 점 딱 빨간 점 찍어주고요. 손톱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상처는 길진 않아요. 요거 타미리스 아이고요. 그 다음 일본 실라이가 여기도 들어가네요. 일본 실라이도 9,000원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사이즈 좋아요. 10cm 넘고요. 이런 얼굴입니다. 일본 실라이 가격대 이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내렸나요? 그리고 레드 와인 쌍두입니다. 레드 와인도 이쁘죠. 레드 와인색으로 물이 들어주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는 쌍두로 해서 이렇게 사이즈는 이게 지금 15cm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13, 14cm 정도 사이즈의 풀분인데 여기 가득 찼네요. 요런 레드 와인 쌍두 아이 들어가고요. 퀸비즈라는 빨간 창이 들어갑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요런 아이예요. 요거는 10cm가 훨씬 넘습니다. 요거 들어가서 요렇게 갖고 5종입니다. 5종이고요. 8번입니다. 8번 세트는요. 여기 탈론이 들어가는데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이에요. 묵둥이입니다. 물듬 보시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알 것 같아요. 물듬이 이렇게 노랗거나 아니면 좀 초록색이 좀 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묵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탈론 사이즈 좋은 아이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홀리데이도 역시 오래된 것 같아요. 물듬 보세요. 이런 물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10cm 넘고요. 딥블랙 아까 전에도 있었죠. 이건 환엽이고요. 선이 짙은 라인이 짙은 그런 아이예요. 검붉은색으로 물듬이 있죠. 이것도 10cm 훨씬 넘는 아이로 한 11cm, 2cm 10cm 훨씬 넘진 않구나. 10cm 가까이 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리고 워 와이니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블루 드래곤하고 많이 닮았는데 얘는 덜하네요. 제가 어린 애기들을 봤는데 워 와이니를 블루 드래곤도 좀 흡사하게 생겼는데 얘는 좀 물듬이 좀 맑게 올라왔습니다. 올해 키워놓은 아이니가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가 들어갑니다. 호주 트로이입니다. 이런 얼굴이에요. 이것도 11, 2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것도 묵은둥이 트로이입니다. 사장님께서 키워낸 호주 트로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5종으로 해서 8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어떤 걸로 들어갈까요? 패스트 리폼이라는 아이가 들어가네요. 빨갛죠. 물듬 너무너무 예쁘네요. 사이즈도 한 10cm 넘는 그런 얼굴 그런 사이즈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군생인데 에보니 스페셜이라는 아이입니다. 얼굴이 한 개, 두 개, 철화는 아니고요. 군생이고요. 얼굴이 아주 빽빽하게 있네요. 이것도 사이즈 좋습니다. 중품이고요. 15cm 넘는 걸로 보입니다. 홍로 있습니다. 홍로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죠. 입장 보세요. 끝에 물듬 보시고요. 빨간색 맑음으로 맑은 빨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요거는 홍로라는 아이 요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맥라이징 들어가고요. 와, 러스트 네일 너무 이뻐요. 입장 보세요. 완전 묵은둥인데요. 러스트 네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환엽이고요. 수영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얼굴입니다. 보이시죠? 잘 이렇게 해서 5종으로 9번은 이렇게 선택이 만들어 주셨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얘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연꽃마리아입니다. 연꽃마리아인데요. 수영은 이렇게 생긴 수영이고요. 연꽃마리아 수영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글비크입니다. 이글비크도 환엽이고요. 입장이 넓어요. 둥그렇게 넓네요. 이글비크가 여기 써니다육에 있는 이글비크 정말 이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데려와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사장님께서 길을 잘 들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단단하게 잘 뿌리도 내리고 그렇더라고요. 이글비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질리언 금이 이렇게 큰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질리언 그 뭐 작은 것만 제가 봤는데 이렇게 또 큰 것도 있었네요.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었나 봐요. 질리언 금, 금줄 살짝 보이시죠? 요거 질리언 금 사이즈 좋은 10cm가 넘는 질리언 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샬롯이 들어갑니다. 샬롯 앞에도 하나 있었죠? 이렇게 물듬이 들어오고요. 각진 그런 입장입니다. 샬롯. 둥글스러운 환엽인데 이쁘네요. 이것도 샬롯 이쁘고요. 로제스타가 분해 있는 걸로 사장님께서 넣어주셨는데 이런 얼굴이에요. 사이즈도 좋아요. 이것도 10cm 훨씬 넘는 걸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로제스타까지 해갖고 이렇게 5종으로 해서 10만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아쿠아민트라는 사이즈가 좋은 아이. 아주 큽니다. 한 15cm 이상 되는 그런 사이즈로 얼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요런 얼굴입니다. 얘도 크네요. 와, 이 아이도 굉장히 크게 사이즈가 완전 좋습니다. 요거는 버킹검이라는 아이인데요. 손톱에 물듬도 정말 빨갛게 예쁘게 들어져 있고 입장도 입장색 보세요. 묵은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묵은 아이입니다. 이거 버킹검 제가 알기로도 이거 여기에 오래 있던 사장님께서 키우고 계시던 그 아이거든요. 여기 오늘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몬타니아가 들어가네요. 입장 보세요. 굉장히 둥글둥글하죠? 짙은 회색의 입장입니다. 짙은 회색? 그쵸? 회색, 밝은 회색. 그레이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단이야. 사이즈 이것도 한 12, 3cm 돼 보이는데요. 요 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종 호주 바손입니다. 바손. 바손도 사이즈가 한 10cm 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풍금입니다. 풍금. 풍금도 사이즈가요. 이것도 한 12, 3cm 돼 보이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살짝 흠이 있지만 이거는 하얍돼서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영, 이런 수영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요거 11번으로 10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요. 이거 오렌지 에보니가 중품으로 들어가는데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좋죠? 사이즈 이것도 15cm 조금 안 될지 싶은데요. 오렌지 에보니 이런 묵은둥이 아이로 들어가고요. 와, 이건 철하네요. 한스마리아 철한데요. 굉장히 빽빽합니다. 얼굴도 많고 건강하고 수영도 정말 예쁘네요. 한스마리아 철화가 여기에는 들어갔습니다. 한스마리아 철화 보세요. 이런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 요거는 10cm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10cm 조금 안 돼?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요거 홀리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보니 SP가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사이즈도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에보니 SP. 이것도 15cm 정도 돼 보이고요. 키도 있어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12번이에요. 12번까지는 10만원에, 10만원에 총 더해 보니까요. 14만원이 나와요. 14만원인데 10만원에 여러분께 이렇게 세일된 가격으로 세트에 구성이 돼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10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15만원에 만들어낸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성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포 클론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원종 에보니 스포 클론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와, 대품입니다. 대품. 요거는 한 17, 8cm 돼 보이고요. 와, 라인도 정말 예쁘게 그려져 있고 입장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와, 이 카리스마 어떡할 거예요. 라인도 정말 진하게 그려주네요. 스포 클론의 특징이 이렇게 뒤에 그 색을 내는 게 이렇게 점점점점 뭐라지 색감을 칠한 것처럼 좀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물이 들어준다고 해요. 스포클론이. 그래서 요거 이게 지금 특징이라고 하고 매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0만원에 판매되는 건데요. 세상에, 여기다 집어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프라인입니다. 사프라인인데 대품이에요. 이것도 봉황 같아요. 입장 그 생장점 부분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프라인인데 이것도 사이즈가 15, 16cm 넘어 보이고요. 와, 너무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 사이즈 좋습니다. 이것도 판매가가 이 정도 가격에 팔리는 거고요. 로라쿨론도 가격대 있는 아이 여기도 집어넣으셨어요. 12, 3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런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머.
세트 가격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거 3종에서 15만원에 고급창 명품 대품창을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로즈 가넷이라는 아이예요. 이 가르세요 가르시아랑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근데 어딘가 어디 물듬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로즈가넷 가르시아하고 조금 닮은 아이인데 다른 품종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대 있는 아이고 이 정도 가격에 판매되는 거고요. 요거 총 사이즈가 한 이것도 15cm 정도 돼 보입니다. 입장 너무 이쁘죠? 색도 너무 이쁘고요. 손톱 끝도 예쁩니다. 입장도 예쁩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로즈가넷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콜리라는 아이입니다. 콜리도 고급창에 속하는 아이인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돼 보입니다. 콜리라는 아이. 이것도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이거는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주는데 지금 이건 들어간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정말 진하게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는 요 정도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네요. 예전에 이 정도 사이즈가 한 10만원에 판매됐었는데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 가격이 내렸네요.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요거 사이즈 한 12cm 정도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셀브르입니다. 셀브르 요것도 가격 보세요. 이 정도 가격인데요. 입장 보세요. 입장 보랏빛으로 약간 연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입장 가운데 힘줄 같은 게 들어있네요. 환엽이고요. 요거는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온 아이 같습니다. 셀브르 요것도 가격대 요정도 판매되는 건데요. 보이실까요? 요정도 요거 지금 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창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요거 5만원에 판매되는 거 보이시죠? 총해서 가격이 얼마나 저렴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는 다 했습니다. 이건 14번이고요. 15만원 이렇게 소개를 했고 사장님께서 옆에 갖다 놓으셨는데 이게 오렌지 에본이래요. 대품이거든요. 요거 요렇게 선생님께서 여기서 키워낸 건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거 문의해 보세요. 가격은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는데 옆에 갖다 놨길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육둥이들입니다. 대품 오렌지 에본이고요. 오늘 소개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번호로 선택하셔서요. 내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거 써니다육 창은요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건강하고 예쁘게 잘 사장님께서 관리해 놓은 거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 모셔다가 키우시면 정말 잘 클 겁니다. 예쁘게.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와서 써니다육에서 여러분 새로운 아이들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